배틀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뭐냐면,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후배님들이 요즘에 이제 동영상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후배님 중에서 어떤 라이더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언제 변속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라이더들이 이거 잘 모르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적인 소양이 다 있으신데,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고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거 이제 그 공부하기에 앞서서 좋은 정보를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양심 카센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제 양심 카센터가 뭐냐면요, 그 저희 동네 카센터인데 이막사거리에 그 저희 단이 계양구 계산동 이막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SK 주유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거리에 거기에 이막 카센터라고 있어요. 이막 자동차 공업사라고 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검증을 했거든요. 제 이름을 걸고 양심 카센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서, 제가 한 1년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리고 제 3자를 통해서도 검증을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양심적인 데가 아직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사장님이 아주 정말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 밥을 먹고 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근데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차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는 걸, 조금 각오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차를 바꿀 때마다 항상 그 솔루션을 얻는 데입니다. 그 사장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고요. 이 방송이 나간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그 사장님은. 제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진짜 양심적인 카센터는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왜 그렇잖아요. 다 카센터 하면 눈탱이 치고 막 이런 이미지로만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많은 분들이 또 배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그 고장나면 특히나 인천 지역 계양구 서구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이용해 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남 좋은 일은 여기까지 시키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일체에 뭐 방송이 나간다는 말씀도 안 드렸고 방송이 나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뭐 무슨 뭐 금전적인 뭐뭐 뭐 이런 게 없었겠죠. 예, 그건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강원래 씨가 연락이 왔습니다. 왜 연락을 이렇게 어떻게 이제 카톡 하다가 보니까 강원래 씨가 사진을 보내 오셨어요. 이렇게 헬멧 마크를 자신의 휠체어에 달았다. 그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사진을 다운받아 놨습니다. 강원래 씨 아직도 아주 명랑하게 아주 활기차게 그 장애인들의 복지 사업이라든가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쪽에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도 아닌지 이제 한 1년 넘었죠. 아이도 태어나고 해서 아이랑 노느라고 아마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휠체어의 휠이 바뀐다든가 저번 때 카본 휠이었던 것 같은 요번에 크롬휠로 바뀌고요. 혹시 이게 이 라이더의 그 바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든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의 변속 타이밍은 어떤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가장 좋은 걸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 모터사이클의 변속, 대부분이 5단 정도까지 있잖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려고 이런 것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칠판도. 야, 진짜, 돈안 되는 짓은 겁나면서, 응? 이상한데 돈 많이 써요. 이거 생각보다 비싸요. 이 스탠드까지.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그냥 좀 RPM이 좀 올라가면은 변속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일정적인 기준점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바이크를 볼때 재원을 보고 사잖아요. 이 바이크의 재원은 무엇일까? 물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재원 분석이라는 걸 십수년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뭐 직업이었고,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재원 분석이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맨 마력이다, 뭐 토크가 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자, 이건 토크별로 여기에서 토크가 중요한 거예요. 변속 타이밍이라는 건뭔 말인지 알아요? 토크가 중요하다. 아. 자, 제가 오늘 예로 들 바이크는요. ST7입니다. KR에 뭐 별로 국내에서 많이 안 팔렸지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단 그뭐그 샘플이니까 뭐 이게 홍보가 아니라 샘플이에요. 자, KR 모터스의 ST7의 재원을 보자면 그 ST7의 재원에 최대 출력이 62마력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슬러시를 하고 옆에 8000rp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토크가 나와요. 제가 외웠는데 5.8 정도가 나와요. 킬로그램 퍼 미터. 그리고 슬러시하고 뭐가 나오느냐? 7000rpm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재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마력은 1의 단위잖아요. 이게 마력의 힘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사실상 뭐 그렇게 큰, 그건 없는데, 나중에 엔진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추후에. 자, 그럼, 이 8000rpm은 뭘까요? 이 엔진이 돌려도 되는 최대 회전수예요. 8000rpm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밑에, 5.8kg/m.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힘을 가할 때 토크가 이렇게 발생한다. 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모터사이클의 힘. 자, 그럼 7000rpm 뭐냐? 요 7000rpm일 때 최대의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속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냐? 7000 정도에 맞춰야 된다. 그죠? 7000 정도에 맞춰서 변속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변속 타이밍이다. 이건 그쵸?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엔진을 설계할 때7000 이상 올라가 봐야 더 힘이 안 나온다예요. 그러면 7000 이상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자, 그래요. 그러면 자, 5.8kg/m의 아이고 수학 시간 같냐? 자,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7000rpm이에요. 7000rpm이면 7000rpm인데 그러면 1단도 7000, 2단도 7000, 3단도 7000이냐? 그렇진 않아요. 야, 7000rpm이다. 그러면 얘가 대략 한 3, 4단인가에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단에서는 7000rpm 변속이면 지금 이제 5.8이면 토크가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700cc 그러니까 660cc 정도 되거든요. S7이. 자, 그러면
재원상의 최대 토크 회전수는 7000이지만 1단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7000까지 올려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토크 곡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단에서는 요 정도 토크, 한3000 정도 돼요. 이렇게 출발을 해도 전혀 동도에서 지장이 없다. 그러면 뭐 2단에서는 뭐한뭐4500 정도 되겠죠? 뭐요 정도 해도 뭐별 문제가 없겠죠? 그럼 3단에서는 뭐한5500 정도 해도 문제가 없고, 4단 뭐 이러면 한6500 정도 되겠죠? 예? 요게 요 정도 되는 게 이제 공도에서 이제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변속을 하는 그런 시점 정도가 될 것이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으나 저는 대충 요 정도에서 변속을 한다. 그런데 얘가 얘로 레이싱을 할 거예요. 얘가 이제 레이스를 할 거예요. 이 엔진을 가지고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뿅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에서 다한 5천을 쓸수 있는 거죠. RPM을. 그리고 2단에서도 뭐 6천 쓸수 있는 거고, 3단에서 뭐한 7천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엔 계속 7천이겠지만, 그리고 그 토크 곡선을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건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스라는 건 0.1초라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단에서는 7500 정도를 써도 돼요. 여기가 최대 마력이라면 왜 7500이야? 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변속할 때 RPM을 띄웠다가 변속할 때 살짝 RPM이 떨어지죠? 그때 RPM을 살려서 코너를 탈출하려면 약간 띄워놓은 상태에서 변속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몇백 RPM 정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는 레이스 상황입니다. 공도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생각하시겠다. 아이고, 뭐, 기아 한번 바꾸는데 뭐가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 개념을 알면,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변속, 그리고 좀더 안전하고 신속한 변속을 할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토크 곡선을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게 RPM이에요. 이게 토크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네이키드형은 토크 곡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그쵸? 토크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레플리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투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2T예요. 이게 레플리카고 이게 네이키드예요. 아, 대충 요 정도 그래프 곡선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뭐냐? 여기가 이게 토크의 탑이잖아요. 이런 토크의 탑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이 토크의 탑에서 정확하게 변속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이제 그 공도상에서는 좀 엔진을 혹사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토크밴드를 보고서 약간 500rpm 정도 하는 널널하게 1000rpm 정도 요 정도에서 변속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러면 무리가 없다. 그런데 뭐 1단, 2단, 3단, 4단 내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7000rpm이다. 7000rpm인데 이거를 1단에서 나는 겁나 빨리 갈 거야. 그래서 5천, 6천에서 막 바꿔 1단을. 근데 실질적으로 1단에서는 기여비가 다르기 때문에 요 토크 밴드가 안 나옵니다. 토크 밴드가 훨씬 더 짧아요. 이렇게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1단에서는 레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도에서는 만약에 7000rpm이다 그러면 1단에서는 한 3500이 적당한 그런 변속 타임이라고 볼수 있고 뭐 2단도 한4500 정도 뭐요 정도면 괜찮다. 무리 없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비를 아끼겠다고
그 저속에서 변속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잘못 알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속에서 만약에 이건 토크가 좋아. 좋죠. 좋은데 1단에서 이거를 뭐한 2000rpm에서 이렇게 변속을 하는데 엔진이 힘들어해. 털털털털 거려. 그러면 엔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노킹이 날수 있는 거고. 힘 딸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포닥포닥포닥포닥.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엔진에. 요런 거를 변속을 할때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나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다가, 뭐 3단에서 4단 바꿀 때, RPM이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털버덕 거리죠? 근데 잘못하면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토크가 좋은 건 그냥 살아서 나가긴 하지만 털끄덕 거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이크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뭐 할리같이 거의 뭐그이 통통배 수준의 뭐 그런 그 강력한 토크를 갖고 있는 애들은 뭐 그런다고 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여튼 철부덕 소리가 나는 건 나쁜 거예요. 엔진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소리다. 그리고 점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고, 적정 보면 7000이죠? 7000에서 대략 한 1000rpm 밑에서 변속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고, 가장 좋은 거는 7000이면 한6500 정도에서 변속하시는 게 그냥 이상적이다. 공도 주행이 있을 때는. 그러면 왜이 제원상 5.8에 7000 맞춰놨을까? 이 7000rpm이 가장 효과적인, 이상적인 연비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4.7대 1 정도의 연비가 가장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람다 값이라고 합니다. 뭐 레이스에서 쓰는 용어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필요 없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1단에서의 이 공연비가 어떻게 나오느냐? 심지어는 뭐 9대 1에서 8대 1 정도 나오고요. 캬부나 뭐 이런 애들은. 그리고 한 3단 뭐그 RPM 영역대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연비가 나올 때도 일반 공도용은 한 14나 14.2나 요 정도가 나와요. 1이죠? 공기, 연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언제 변속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속을 하실 때, 그, 제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속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까 침에 7000rpm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ST7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50 VJF의 변속 타이밍을 볼까요? VJF의 변속 타이밍은 10000rpm 정도가 돼요. 상당히 높죠. 그런데 대림에서도 자기네들 변속 타이밍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은 알겠지만 이걸 홍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제대로 쓸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250 엔진 단기통의 대부분의 변속 타이밍은 한8500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변속 타이밍 8500 정도 되는데 얘는 최대 토크가 되는 게한1500 정도? 1500 정도 되는 데서 최대 토크라고 제원상에 나와요. 그러면 이걸 홍보 포인트로 이건 고회전에 아주 퍼포먼스가 강한 엔진입니다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몰라 마케팅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250 엔진에 변속 타임 8500 정도 되니까 한 8000이나 이 정도에서 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엔진의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정도 RPM이면 다른 애들은 변속 타이밍이니까 8000 정도에서 변속을 하면 딱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8000의 힘이 안 나와요.
실제로 만 정도의 엔진을 확실하게 돌려줘야 제대로 된 마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현이. 얘는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엔진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엔진의 힘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재미가 없지. 엔진을 250은 쥐어짜서, 250을 내가 한 600을 따볼 거야. 뭐 이런 마인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이 뿌듯하잖아. 근데 만 정도에는 확실하게 돌려줘야 되는 애를 8000에서 더 돌리면 안될 거야라고 판단하고서 여기서 기아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변속을 해버려요. 그러면 엔진이 심심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재미가 없는 엔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원을 한번 꼭, 봐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탔었던 엔진이 뭐가 있냐면, YZF R6. 이게 2007년 모델이었는데, 2006년에 딱 나왔는데요. 2006년 때 해외 언론에서 뭐 이게 18,000rpm이 뭐 돌아가느니 막 이러고 이제 개구라를 쳤단 말이에요. 미국 잡지 애들이 뭐 18,000이 넘어간다 막 이래가지고 진짜냐 아니냐 뭐 다이나모 돌려보내 마네 뭐 했어요. 근데 결국 개구라다라는 게 됐고, 실질적으로 16,900 정도, 요 정도 RPM을 했는데 16,900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이제 YZF R6 같은 경우에 제가 시승을 할때 재원을 보고서 미국 언론들이 다이나모를 돌려본 결과,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16,900까지는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최대 회전수니까 여기 이제 레지도 완전히 다 꺾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드 존에서 15%를 삼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한 14,000까지는 쓸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감아재 끼는 사람들, 스로틀을 감아재 끼는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잠깐 쓰는 RPM 영역대가 14,000 되고, 그러면 얘가 진짜로 힘을 쓰는 RPM대가 영역대가 어딜까요? 저? 12,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1,000에서 12,000 정도 영역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엔진에서. 현재 얘는 확실하게 11,000까지는 돌려줘야 되는 엔진이에요. 그렇죠? 3단 이상에서 2단 이상 뭐에서 3단 이상에서 11,000 정도까지는 RPM을 돌려줘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낀다, 엔진에. 변속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RPM이 올라가면 쫄죠. 쫄아요. RPM이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왜? RPM이 올라가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잘못 조작을 하면 많이 아프니까 RPM이 올라가는 걸 쪼는데요.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는 라이더들은요, RPM이 안 올라가면, RPM이 떨어져 있으면 쫄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급 팁인데요, RPM이 떠 있어야 스로틀만 놔도 엔진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거 신경 안 쓰고 스로틀 워크로만으로도 상당한 제동 효과를 볼수 있다를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고급 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념 정리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변속 타이밍을, 자신의 바이크 변속 타이밍을 보려면, 정확하게 알려면, 제발 재원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재원의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딘가? 요걸 알아야 정확한 자신의 바이크의 변속 타이밍을 알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죠? 변속 타이밍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뭐
피스톤이나 뭐 커넥팅 로드나 뭐 크랭크라든가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재미가 없고요. 해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 엔진을 설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 일반 라이더들은 뭐. 근데 이제 재원만 보고서도 엔진이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전반적인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요. 사실은 이 재원 분석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민의 눈 활동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고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실시간 개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서구의 개표장에 가서, 인천 서구에 제가 살잖아요. 그래서 인천 서구 지역의 개표 현황을 하면서 생방송을 하는 와중에, 좀 심심할 때는 라이더분들이 난입하셔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랬습니다. 시험 방송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혼자 만들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례화 시켜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떤 시간은 모여서 이렇게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이 그냥 되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생방송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그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때 막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언제가 좋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얘기가 뭐 그거죠. 뭐 이거 신용 모델 나왔는데 이거 사도 돼요? 어떤 거 같아요? 뭐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에는 뭐 별로 제가 그신 모델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 이제 한 30년 타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여러 가지 모델을 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 뭐는 있겠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냥 모터사이클 라이더들 모이면 수다 많이 떨잖아요. 그런 이제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시간을 될수 있으면 가져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많이 접속해 주세요. 또 막상 이렇게 막 공개하고 막 그랬는데 뭐 접속 인원 뭐 15명 막 이러면 하기 싫잖아. 그러면 안 해라. 15명 안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선 주자들 내게 이륜차 정책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방송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건 각 대선 캠프에 했고요. 문재인 캠프에는 뭐 직접 이메일도 보냈고요. 정의당도 그렇고요. 조금 그나마 이륜차에 신경을 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물론 각 다섯 개 정당 다 보냈죠.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속상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이런 방송을 이런 방송을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 정도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이더분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 200만 라이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200만 라이더 중에서 그나마 이런 거에 신경 쓸수 있는 라이더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2,000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막 정당에다 퍼다 날르고, 뭐, 같이 좀 해주셔야지, 저 혼자로는 너무 힘이 미약하거든요. 여러분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라이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라이더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이걸 개선해 내려고 할 때, 옆에 라이더가 다칠 수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에 라이더가
다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륜차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는요, 이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안 바뀌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 라이더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 차가 퍼졌거든요. 제 차가 볼보 2002년식 XC70인데요. 지금 카센터와 이 영등포에 미케니케이라고 그 카센터와 전쟁 중입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제 그이 영상을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영상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아,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죠. 지금 방송하는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지한 10일 정도 됐나요? 요 정도 시간이 된 건데. 아, 제가 그때도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분석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륜차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쑥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뭐 운전면허 간소화 뭐 이런 걸로 사고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라이더들도 어이없는 사고 때문에 많이 그 다치고 막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라이더들이 조금만 목소리를 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선 그 자동차 전용도로 요건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양재대로라든가 이런 데는 일단 주행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라이더들이 목소리를 한 군데 좀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렇게 집중되지 않으면, 집결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 방송할 때도 좀 많이 오셔서 그런 얘기도, 힘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이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만, 마누라한테 똥꿀 먹지만 돈안 되는 짓 한다고 하지만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천 빵 눌러주시고, 이래야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 현종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어우, 기름 봐, 기름. 이건 다 파워오일이네, 지금. 다 파워오일이네. 아니, 파워오일. 이게 지금 다 파워오일이 여기까지 다 묻은 거. 와. 앞으로 가니까 짝꿍어스 가네. 네. 대박이다, 진짜. 근데 영등포 안 간다네, 진짜.